이 책은 앞서 소개한 미국의 생물학자죠. 데이빗 스타 조던의 삶을 따라가면서 동시에 자기의 삶을 반추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특하죠. 전기와 에세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데이빗 스타 조던의 삶을 따라가는 전반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열정적으로 따라가던 그의 삶에 대한 또 비판을 하는 후반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비판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반성적 인식에 도달하는 후반부로 또 나뉩니다.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구성이 굉장히 독특한데, 요 구성에 대해서 우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우선 심진경 나부터? 선생님. 네. 일단, 저는 이제 이게 자기가 뭔가 일생일대 최대 이제 혼돈에 직면한 상황에서, 어쩌면 그런, 무슨, 폭운지 뭔지 때문에, 아무튼 그 물고기들이 이렇게 다, 표본, 자기가 이렇게 지진이었나? 그거 그런 지진 때문에 물고기 표본이 다 됐는데, 그거에 당황하지 않고, 거기에 물고기의 살에다가 그 이름을 쓴그 헝겊을 바느질을 그 침착하게, 했다는 그 에피소드를 듣고 갑자기 이 사람한테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공부하고 들여다본다면, 내가 이 혼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비책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데서 그이 사람에 대한 흥미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 기질이나 뭐 특성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너무 이제 급격한 혼돈에 자기가 사랑했던 남편과 이제 헤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제 그거를 그 혼돈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질서 그 자체였던 이 사람을 탐구하기 시작하는 거. 이게 이제 전반부고, 전반부에서 그래 데이비드 스타 조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그이 사람이 순진했던 어린아이 시절부터 나오고, 굉장히 꽃과 식물의 이름을 막 외우려고 노력하고, 그랬던 이제 아이, 자기의 형을 잃고 굉장한 슬픔에 빠졌고,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런 슬픔에 빠지고 그런 혼돈에 빠지지 않겠다고 결심해서 일생을 어떠한 질서, 그 혼돈과 이제 그 맞싸우면서 살아왔던 사람의 삶을 쭉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지적인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보는 어떤 이 세계의 혼돈과 맞서 싸우는 어떤 영웅의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데이비스타 조던에 대해서 흥미진진하게, 그래, 바로 이것이지 하면서 봤는데, 어느 순간, 아까 얘기했던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다가, 운도 좋았고, 근데 당시에 또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이 세계가 뭔가 이제 어떤 질서를, 미국이라는 그런 나라가 이 세계의 질서를 그렇게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름 없는 어떤 존재들에게 이제 이름을 부여하는 그 시기에 이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초반에는 자기 스승인 뭐 루이스 뭔가? 뭐 아가씨. 아가씨? 그 사람과 굉장히 다른 길을 걸어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게 이제 그 제인 스탠포드의 이제 그 죽음을 계기로 이제 나오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딱 어떤 반전, 있고 반전이 일어나는 지점이고, 이 책의 결이 확 달라지는 그 데이비스타 조던이 이제 우생학자였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열등한 그런 사람들, 종족들을 이렇게 불임 시술 같은 것들을 했던 어떤 그런 곳을 처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자금을 끌어온 사람이라는 거, 펀드를 마련한 사람이라는 거,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 반전처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과학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그리고 세속과는 좀 동떨어진 어떠한 삶을 살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로지 어떤 이 세계 무질서의 질서를 부여하는 엄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자의 그런 어떤 순교자적인 그런 존재? 태도 뭐 이런 것처럼 읽혔거든요, 초반에. 근데 알고 봤더니 나쁜 놈이더라. 이런 처죽일, 이 우생학자, 그러니까는 거의 이제
그런 얘기들이 뒤로 확 넘어가고 그런 것들이 일단 데이비 스타 조던의 그 이 히스토리를 따라가는 그 구성이 일단 반전이 있고 여기 아까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중간중간에 이 룰루 밀러의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들어가요. 굉장히 개인적인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정말 잘 짜여져 있다. 뭐 그래서 이것은 뭐 그냥 자전적 에세이인가 아니면은 전기인가 뭐 아니면은 뭐 그건가 이게 모든 것 소설인가 근데 이게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비틀고 약간씩 뒤집으면서 이게 끝까지 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게 참 우리가 제목 짓기가 어렵잖아요. 책의 제목을. 근데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뭔가 독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제목인데 다 읽다 보면 수긍이 가는 그런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제목 짓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알려줄 만한 그런 책의 또 제목이다. 자기 개발로 돌아가는 자기 개발적일 수밖에 없네요. 아무튼 좋습니다. 박관우 선생님. 예, 저도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구성이 되게 좀 독특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읽다 보니까 굉장히 또 독특하면서도 익숙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익숙할까 생각해봤더니 이게 전형적인 블로그형 글쓰기 블로그에서 어떤 긴 글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이 얘기를 했다가 저 얘기를 했다가 하는데 사실은 잘 쓰는 사람들 보면 그게 일관성이 어느 정도 보이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어떤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쓰다가 또 어느 순간 또 뜬금없이 자기 얘기를 했다가 다시 또 그 사람 얘기로 넘어갔다가 이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인터넷 글쓰기이고 사실은 그런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논픽션 정통 논픽션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 자기 기술지 같은 것도 아니고 하여튼 되게 혼종적인 그런 느낌의 구성인데 이게 사실은 최근에 젊은 세대들한테 오히려 더 먹히는 형식 같다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뭐 그 허술한 것 같으면서도 이 내용들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결핍감 같은 게 있죠. 그런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로서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사람을 이제 택해서 계속 추적을 해가는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반전처럼 나오듯이 이제 결국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영웅적인 인간이라는 그 인간형이 사실 되게 위험천만한 존재인 거죠. 이게 확신을 가지고 뭔가를 행동하는 사람도 항상 그렇게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멀리서 떨어져서 봤을 때는 되게 대단해 보이고 엄청난 업적을 이룬 것 같지만 사실은 가까이서 가보면 사실은 굉장히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사실은 용납할 수 없는 죄도 저지르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그러한 어떤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사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되게 학계에서도 이름이 여전히 남아있는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사생활 혹은 이 사람의 숨겨져 있던 어떤 공식적인 삶에 대해서 찾아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이 룰루 밀러라는 개인이 결국은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과 겹쳐지면서 사실 어떤 독자들한테 감동 같은 것들을 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신선한 구성이었고 또 그것이 어쨌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독자들한테 그런 것들 성공적으로 가닿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구성 자체가 대단히 전략적인 구성이었다고 우선 생각을 하고 노리는 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저는 그래서 논픽션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서술적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사람은 어쨌거나 스타 조던에 대한 연대기적인 전기적인 자료들을 모아 나가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한 다음에 이 책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책의 첫 파트에서는 마치 그 모든 전모를 내가 아직 모르는 상황으로 되돌아가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일종의 이제 과거의 자기 자신의 어떤 시점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서술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되게 좀 전략적인 서술 방식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이거를 읽는 독자들에게도 어떤 면에서는 이 독자들의 순진함을 한편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적 과정에 있어서 이 사람이 몰두하고 있는 만큼 스타 조던의 삶에 대해서 몰두하고 아까 말했던 자기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안적 인물 롤모델로서의 스타 조던의 삶을 어느 정도 보여주기 때문에 그거를 순진하게 따라가는 독자들은 이거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지적인 텍스트로 읽어나갈 수 있게 되는데 인간 찬가
아, 인간은 결국에는 아무리 혼란과 고난과 신의 이 어떻게 보면 욕, 어떻게 보면 거의 욥의 욥처럼 하늘이 스타 조던을 막 불합리하게 실험하는 것처럼 네. 어,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이걸 극복하는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간 창가라는 느낌으로 읽게 되고 저도 거기까지도 심지어 저는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샌가 제가 이 기술법에 설득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뭐냐? 저는 이 스타 조던이라는 인물이 매력적이다. 어. 평소에 가스라이팅 같은 거 잘 당한 타입이신가요? 인신공격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니, 물어봤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저를 긍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나는 나를 긍정하기로 했다. 응.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납득이 되는 게 약간 오히려 되게 동시대 독자들을 겨냥하고 있다라는 게 잘 느꼈어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그러면... 자기 개발 담론에 익숙한 사람들은 전반부를 확 이렇게 끌어당기고 또 반전 이후에도 그쵸. 그걸 계속 읽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전략적인 글쓰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나이브하게 이 책을 따라가는 독자들은 뭐지 쓸쓸쎄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쓸쓸쎄해지기 시작하는 게 첫 번째 부인이 죽자마자 맞아. 딱 그 순간 자기 대학생 20살이 20살짜리 어린 그런 그 대학생과 결혼을 바로 하잖아요. 뭐. 그래서 뭔가 쎄한데 거기서부터 그리고 약간씩 뭐 딸과 아들에 대한 그 이야기도 보면 바바라에게 해서는 안 될 그 아버지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죄를 저죠. 편애라는 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슬슬 쎄해지는 국면들이 나오면서 이제 확실하게 분기점이 되는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심리학 이야기를 하면서 심리학자들은 자기 긍정 이야기를 돌아가자면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서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긍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사람에게 어떠한 방식의 그 좋은 효과들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차원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심리학적인 그 인간 정신의 효과에 대한 그 분석도 요즘엔 바뀌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자기 긍정을 과도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의 확신의 태도 같은 것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극복할 수 있어. 나는 여기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방식의 이 확신의 태도가 거꾸로 타인에 대한 공격성으로 표출되기가 쉬운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이 심리학적 연구의 갱신을 언급하는 국면에 이르러서는 미스터 조던이 명백하게 이 사람의 확신의 태도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위인적인 의미에서의 시련을 극복한 인간 창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꾸로 어떻게 이 자기 확신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모르는 척 해왔던 사람인가 그리고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바라왔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학적 이야기도 대단히 좀 흥미롭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방금 심리학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여기서 핵심은 생물학적인 이야기잖아요. 특히 여기 초반부에 이 스타 조던이 너무나도 신봉하고 있는 이 분류학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다윈의 출현도 스타 조던한테는 약간 신의 시련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토록 스타 조던이 숭배했던 아가씨의 이론이 무효화되는 거잖아요. 사다리로. 다윈에 의해서. 근데 동시에 다윈을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분류학적 체계를 또 갱신해가지고 이제 다윈을 오독하는 거죠. 신은 없어졌지만 우리에게는 자연이라고 하는 이 신을 대체하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체계를 구성하는 어떠한 최용신급이 있다. 얘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에서 사다리적 계층을 구성해낸다. 그럼 불필요한 인간들은 또 거기에서 도태되어야만 하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자기식 해석을 당당하게 해내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런 어떤 체계적인 논문, 이 학적 체계의 논리에 있어서도 이걸 또 부정하는 거죠. 이제 나중에 나오는 여기서 계숙윤 네, 책을 근거로 한 이 분기학이라고 하는 거를 새롭게 도입해가지고 앞에서 전반부에서 스타 조던이 그토록 열렬하게 수행해왔던 모든 작업이 이 분류학적 작업이 무효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 전략적 배치가 굉장히 이제 독자들에게는 저는 되게 실제적인 독서적인 충격 혹은 쾌감을 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구도가 저는 그래서 뭐 단순히 이 책이 논픽션 에세이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약간 소설이 추구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순진한 독자에게 충격을 주는 어떤 그런 방식의 효과를 참 치밀하게 계획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약간 반전이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나오는 내용은 전혀 몰랐고 일부러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처음에 딱 읽었는데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자기 그 박물관에 있는 그런 뭐 알코올 이런 것들이 다 깨져가지고 생선에다가 그 물고기에다가 이제 자기가 분류해 놓은 이름들 학명들 라틴어로 된 학명들 막 꽤 붙이잖아요. 그때 저는 눈치챘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빌런으로 밝혀질 것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선행의 그런 지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저는 여기서 처음 봤는데 이 사람의 원형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알렉산더 폰 훔볼트라고 뭐 그 문과들한테는 잘 안 알려졌지만 사실은 지리학의 아버지처럼 이제 지리학을 배우게 되면 무조건 나오는 사람이고 사실은 18세기 19세기에 걸쳐서 이를테면 과학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였던 사람이 훔볼트고 남아메리카를 조사를 해서 남아메리카에 있는 생태를 처음으로 이제 일종의 분류학적으로 분석을 한 사람이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뭐 자기장 지구의 자기장을 처음 발견했던 그러니까 극점이랑 적도의 자기장의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걸 발견한 사람이고 또 산의 고도에 따라서 생태가 달라진다는 걸 처음으로 이제 체계화한 사람이고 그래서 괴테가 이 사람 그 훔볼트를 만나고 나서 훔볼트와의 한 시간 대화가 나의 일주일 독서보다 훨씬 더 가치로웠다 뭐 이런 평가도 하고 나폴레옹이 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다윈도 이제 그 이 종의 기원을 쓰기 전에 훔볼트를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다라고 꼽았고 그 종의 기원을 쓰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당대에 이미 최고의 과학자였던 알렉산더 폰 훔볼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전기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여자 전기 학자 혹은 뭐 작가가 쓴 그 자연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는 이제 이만큼 두껍게 나왔었는데 그 책은 사실은 이 훔볼트의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여행에 대한 이제 것을 중심으로 그려졌는데 제가 나중에 읽고 나서 흥미로워서 막 그 정보를 찾아봤더니 이 사람이 나름 비판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이 결국은 이 18세기 19세기라는 것이 서구의 제국주의의 시대였고 결국은 이 박물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류학과 비슷하게 제국주의에 봉사하기 위한 그래서 사실은 스페인의 어떤 국왕으로부터도 뭐 펀딩을 받고 뭐 많은 어떤 제국주의 국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남아메리카에 가서 그런 조사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과학의 어떤 제왕이 분류학이었고 여기서 나오지만 사실은 생물학이랑 분류학이 별로 구별이 되지 않았던 시대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결국 제국주의 천병이기도 했던 거죠. 훔볼트가 본인의 의도와 달리 사실은 그런 역할을 시대적으로 수행을 했던 것인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이제 갑론을박도 있고 논쟁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사전 지식을 제가 갖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원형이 되는 사람이 그런 논란이 있었다면 결국은 그 100년 후에 있었던 이 사람도 하는 짓이 비슷해요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잘 모르는 생물을 갖다 놓고 아 이거 처음 보는 거니까 우리가 이름을 붙여줘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 붙이고 네 자기 이름 붙이고 그게 결국은 이제 제국주의 과학자들 오랫동안 수행했던 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람도 나중에 뭔가를 어떤 논란이 있을 만한 짓을 했을 것이고 결국 이것이 비과학적인 것으로 밝혀질 것이다 훔볼트가 얘기했던 것들도 사실은 오늘날에 와서 되게 좀 우스운 것으로 밝혀진 내용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약간 기시감 같은 것도 느껴지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메타픽션 같은 느낌도 주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앞에서는 이 전기적 구조의 소설을 한편 보여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하여 이제 이 장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라고 해놓고 딱 장면을 영화적으로 그렇죠. 연출을 해줘. 예를 들어서 이 스타 조던이 그 이름표를 깨가지고 물고기한테 다시 이거를 해주는 이 어떻게 보면 숭고한 어떤 장면 이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뒤에서 다른 기수들이 호스를 가지고 계속 물을 뿌리고 있었던 거죠. 48시간 동안 물고기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이 표본들을 유지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호스로 물을 끌어가지고 이걸 뿌리고 있었던 이 장면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말해주지 않고 다음번에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정보가 밝혀질 때마다 이제 이 우리가 숭고한 한 장면의 이면을 보여주고 이제 우리 독자 입장에서 자꾸 판단을 갱신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거. 아니 그리고 거기를 향해서 갈 때도 자기 무상 건물 거기에다가 그거를 막 표본들을 다 놨는데
그게 이제 붕괴됐을까 봐 거기를 향해서 막 그 뛰어가는데 뛰어가는 중간에 애들이 막 깔려가지고 뭐 그렇게 있는 거는 이제 그냥 흙기 보기만 하고 막 미친 듯이 달려가서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무슨 물고기를 나 초반에도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썼다. 그렇죠. 다이너마이트를 써가지고 그리고 독약 풀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실은 일본 소년들 맞아요. 중국인들 이런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했고 이제 그들에 대해서 아무런 고마움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도태되어야 하는 인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소설이 아니라 글을 읽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나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아까 얘기를 하다가 잠시 놓쳤는데 그 알렉산더 폰 훔볼트라는 분류학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생물학의 아버지이기도 했던 그 사람이 썼던 가장 유명한 저작 이름이 코스모스예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보다 이 책이 훨씬 더 과학적으로는 이제 유명한 책인데 코스모스라는 책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훔볼트의 사상 자체를 하나로 요약하자면 세상은 거대한 하나의 질서 체계다. 그걸 우리가 못 알아챘을 뿐이지 우리가 그걸 알아채는 것이 결국은 신의 어떤 섭리를 이해하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당신들한테 알려주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코스모스에 쓴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도 그런 분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세상의 질서를 알리는 거라고 신의 섭리를 알리는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우생학이라는 세상의 질서라는 건 결국 위계 서열화 되어 있고 백인들은 위에 있고 아시아 뭐 이런 흑인들은 밑에 있고 이런 이제 위계의 질서 하이어라키 자체가 사실은 세상의 질서라는 식의 생각을 통해서 이제 과학을 했던 사람인 것이고 결국 이제 룰루 밀러는 그런 생각에 동의할 수 없었고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뭔가를 처음부터 이 스타 조던의 그런 뭐 악행이랄까 아니면은 스타 조던의 그러한 우생학적 어떤 태동 그런 자기만의 질서를 위해서 이제 다른 존재들을 이렇게 배제하고 그렇게 억압하는 이제 그런 식의 논리를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사람의 어떤 순진무구했던 어린 시절부터 해서 학자로서 성장하고 하나의 소명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이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게 하거든요. 먼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 자체가 한 우리가 싫어한 어떤 사람이 싫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아예 무시하고 안 보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 사람을 굉장히 상세하게 들여다보게 한다라는 거 독자로 하여금 실제로 또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세계 전쟁 당시에 그 전쟁 반대 평화 활동도 그쵸. 열심히 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이 세계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한테 질서 지워진 어떤 그런 세계가 사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판받고 물고기가 없다는 것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하다. 이게 지금의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결국에는 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독자들을 겨냥하고 있는 책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자기 긍정의 심리학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자기개발적으로 긍정받고 유포되고 유행처럼 퍼져나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반대로 이 혼돈에 빠져있는 사람들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취약한 사람들 자기 자신을 잃기 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어떻게 격리하고 배제하고 도태시킬 것인가를 어떻게 보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시기에 굉장히 좀 동시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반향을 좀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아니 그리고 이게 우울증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우울증인데 그렇게 막 무력한 자기를 끌어올려서 이거를 막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아 이게 참 대단한 우울증이다. 저는 조금 더 크게 보였어요. 이 책이. 왜냐하면 사실은 아빠 극복하기처럼 느껴졌어요. 아빠 극복하기. 아빠의 말을 그러니까 서술 그렇죠. 태도로 보면 7살 때 아빠가 인생의 의미는 뭐예요? 라고 아빠한테 질문했더니 아빠가 아무것도 아니란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얘기한 게 과학적 태도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인생의 의미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결정타 뭐냐면 너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어. 네,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과학자로서의 과학적 태도인데 이게 사실은
서구의 과학적 태도잖아요. 인간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있는 팩트로만 추적하는 것. 그렇게 놓고 보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딸도 우주의 먼지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게 과학적 태도고 어떻게 보면 반박할 수 없는 합리적 태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버지랑 비슷한 캐릭터인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을 따라간 것 같아요, 작가가. 근데 쭉 따라가다 보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과학적 태도라는 것도 결국은 어떤 이데올로기에 봉사하는 어떻게 보면 구부러진 합리성이었고 구부러진 과학성이었다라는 걸 이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의 그 말도 과학적 태도의 말은 아니어라고 결론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의견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렇죠. 네, 내가 우주의 먼지이거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긴 여정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가는 그 상황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 이 소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은 소중해라든가 뭐 양성애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인다든가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뻔한 결말일 순 있는데 이 사람이 7살 때부터 그 곱슬머리 남자가 자기한테 이별을 통보하고 자기의 그 양성애적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별을 통보하고 떠나고 나서 이 스타 도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이르기까지의 그 긴 여정이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식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심리적으로 얼마나 투쟁해 왔는지 아버지라는 그 과학적 지표에 대해서 투쟁해 왔는지 이런 게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이 참. 근데 약간 그것도 약간 양가적인 면이 있는 게 스타 조던 같은 경우는 나는 중요해 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나는 중요한 존재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다는 그 생각 자체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막 뭔가를 끊임없이 하게 만드는 동력이 됐던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그냥 하나의 먼지일 뿐이야. 세상 아무 의미 없어. 라는 식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지나치게 어떤 이 질서, 이게 감춰진 질서건 뭐건 간에 그 질서를 구축하고자 했던 그런 과학자들의 그 노력들, 이러한 것들 뒤에 사실은 이제 어떤 혼돈이라든가 무질서, 그것을 과연 우리가 그 너머를 갈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질문과 또 맞닿아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나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아버지와 비슷한 결론에 이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시 이제 맨 뒤에 그 우생학적인 시설 안에서 이제 희생됐던 사람들의 그 생존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는 중요하지 않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약간 후반부 그 부분이 너무나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그런 난 소중해, 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라는 그런 거를 떠올리게 하지만 이 여정이 이 지난 한 여정 끝에 이 도달한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의 무게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일종의 어떤 의례적으로 상투적으로 하는 넌 소중한 존재야 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어떠한 지적 여정을 거쳐서 결국 도달한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의 무게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같은 말이라도 이게 그냥 맨 마지막에 요 챕터만 봤을 때는 굉장히 상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앞에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세상은 무질서고 혼돈이고 의미는 없어라는 말을 부정하기 위해 스타 조던. 스타 조던을 끌어왔지만 사실 스타 조던이 설명하고 있는 합리성의 세계도 마찬가지 의미에서의 과학적인 이 합리성으로 세상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조정해 나가는 이런 좀 과도한 확신의 세계였다라는 것을 알고 이 두 세계를 경유해서 이제 자기 세계를 발견하는 이야기가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이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 전체 구성의 논리가 최종적으로 이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는 생각했어요. 이거 되게 요즘에 소위 이야기하는 뻔한 미국의 뭐 PC주의자의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이 이 필요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변모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맞아요. 초반에 이 에피소드가 저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던 게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혼자서 이제 책을 읽다가 갑자기 세상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니힐리즘 뭐 이런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사람들은 왜 사나 사는 목적이 뭐나 뭐냐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아버지가 있었으면 더 우울했겠죠. 세상에 뭐 의미는 없어. 그리고 너 따위는 세상에 이 지구 입장에서 보면 너는 개미보다도 가치가 없어. 아니 지구 자체가 먼지인데 창백한 뭐, 푸른 점에 불과한데. 점에 점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너 같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렇지. 그러면서 근데 이 룰루밀라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사실 자체가 이미 힘든데 그 의미가 없다는 사실 자체도 힘들고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 자체가 힘든데 이 사람은 되게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의미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좀 우울한 기질을 갖고 있고 남의 눈치도 많이 보고 이런 스타일인 거죠. 근데 이 아버지는 이 아버지 룰루밀라의 아버지는 세상에 의미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인 거죠. 마음 편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삶의 태도 사이의 어떤 괴리를 끊임없이 이 사람은 이제 책 속에서도 되묻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러면서 자꾸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사람한테 집착하게 되면서 자꾸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찾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의 어떤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결국은 다시 아버지 비판하면서 스타 조던에 갔다가 다시 또 아버지로 돌아오는 여정인 거죠. 이 책 전체가 구성상. 근데 이제 제가 변증법이라고 말한 것이 결국 정관 뭔가 다시 아버지에게로 회귀한 건 아니고 아버지를 그쵸. 뭔가 다시 극복하면서 그쵸. 자기 세계로 나아가 아버지를 다시 해석하게 되는 거죠. 맨 마지막에 와서는 아버지를 다시 해석하면서 결국은 아버지와 다른 방식으로 무의미한 세계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 그런 그러니까는 사실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책을 읽고 나서 한 줄로 한 줄평 요약 이런 걸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 한 줄평이 굉장히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거. 결국에는 세상은 정말 별로 의미가 없죠.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세상 따위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매 순간 어떠한 사소한 것들 여기서도 이 지식들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하고 불필요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세계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디테일들 어떤 뉘앙스들 그런 것으로만 그냥 이루어진 세계지 그걸 가지고 열기설기 이제 만드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떤 그 다음 문제인 거고 부차적인 거죠. 근데 왜 20자평을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시죠? 내가 뭐? 아닙니다. 저는 이 작가의 뭐 책은 좋았지만 결론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제가 오히려 동의하는 거는 데이비드 베너타라는 철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예요. 그 사람 반출생주의라는 철학적 입장을 밀고 나가서 그 입장으로 굉장히 세계적인 철학자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왜 더 나은지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반박 불가능할 정도로 면밀하게 그 논증을 하거든요. 저는 거기 설득됐거든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왜 태어나는 것보다 나은지에 대해서. 근데 그 입장은 사실은 이 룰루밀레 입장과 정반대에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스타 조던하고 아빠는 어떻게 보면 상반된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닮은 사람이야. 그 다른 결론에 이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과도하게 긍정적이야. 둘, 그런 것도 있지만 둘 다 과학적 확신에 있었던 거죠. 과학적 확신에 있다 보니까 그 개인 개별 개체의 어떤 특수성에는 주목을 안 했던 거죠. 두 사람 다. 어차피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그러니까 있어. 하나는 먼지고 하나는 너무 지나친 상대주의인데 이것도 개별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인간과 개미의 차이는 구분하지만 인간과 인간 차이를 구분하지 않았던 사람.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 중간에 이게 나오는데 아버지는 자기의 어떤 철학에서 하나의 예외를 뒀다. 타인에게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칸트적인 어떤 정언 명령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 아버지가 데이비드 스타 조던처럼 흑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거고 그 말이 좀 인상 깊긴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상대방도 너처럼 의미가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그 사람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행동해. 그치. 그게 칸트적인 정의명령. 근데 그 말이 다 폭력이었던 거지 이 사람한테. 그걸 깨닫는 과정이 굉장히 길었던 거야. 아버지 이 말이 너무나 올바르고 정당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아버지도 개별성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결국 작가한테는 그치. 폭력으로 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의 연대를 보면서 아 여기에 개별성이 있구나.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다 개별성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나도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가치를 긍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긍정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긍정은 그렇다고 해서 딸한테 너는 의미가 없고 중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죠. 뭐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로 긴 대화를 했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